안녕하십니까. YG 영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공학 전공 곽효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공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전공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배우고 또 미래 전기차 산업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TV 등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전기차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해결해야 될 과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U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2021년부터 내연기관을 판매할 시 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의 철퇴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BMW 등 여러 업체에서 전기차의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살펴보면 배터리 수명, 그리고 가격, 충전 시간 등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배터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액체 전해지를 쓰는 배터리 대신 고체 전해지를 쓰는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훌륭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앞으로 자동차공학 인재가 많이 필요를 할 거고 또 전기차 관련 취업 시장이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업계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AI나 전기차 관련 채용 확대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몇 년간 관련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업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연봉이나 대우 등 굉장히 좋게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외국계 그리고 1차, 2차, 3차 자동차 밴드들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나 전자회사 등 인공지능 분야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회사만 취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이나 항공, 플랜트 이외의 다양한 기계 제조 분야에는 여러분들이 다 취업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학을 전공해서 전기차 산업에 관련해서 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의 구조와 구동 원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차의 동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넓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구동 모터로 전달이 돼서 이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바퀴가 구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이외에도 뭐 온보드 차저라든지 내연기관의 변속기와 비슷한 개념인 감속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로 구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 팩에 정확하게 차량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에 이렇게 커다랗게 배터리 팩이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하나를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전해질, 그라파이트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가 다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플러스인 양극,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라파이트 음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노드 캐소드라고 하죠. 그리고 양극에는 리튬이온, 그리고 음극에는 그라파이트가 있고 이 음극과 양극의 이온을 원활하게 돕는, 이동을 돕는 전해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과 이윽의 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맞는 분리막이 있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도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떠한 원리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리튬이온이 있고요. 오른쪽에 그라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해질이 있죠. 그래서 전해질을 통해서 이렇게 리튬이온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은 전해질로 통과하지 못하고 도선을 통해서 그라파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자와 모든 리튬이온이 그라파이트로 이동한 경우, 이러한 상태를 바로 배터리가 100% 충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된 상태는 굉장히 unstable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워를 제거할 경우 이 전자와 리튬이온이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리튬이온과 전자가 돌아갈 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매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 차량의 폭발 사고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테슬라 모델3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한 폭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도대체 왜 폭발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있는 이 분리막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손상이 가게 되면 음극과 왕극, 양극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배터리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외부의 충격, 그리고 이상적인 고온 또는 과충전, 90% 이상의 과충전이 발생할 시 분리막이 손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충전을 하면 100%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죠. 사실상 이거는 90%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10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분리막이 손상이 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은 배터리 셀을 외력을 가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게 배터리 셀이고요. 배터리 셀을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럴 경우 프레스가 배터리 셀을 누르자마자 바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공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명백해졌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산업에서 자동차의 안전성,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서 자동차 공학자들이,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은 배터리 팩의 구조 안정성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배터리 팩의 구조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 설계되고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차량 하부에 있는 언더커버를 고강도의 티타늄 소재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에서 굉장히 다른 소재보다 강도가 센 티타늄으로 언더커버를 제작을 했어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티타늄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실험을 하는 영상인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티타늄 언더커버를 보면 파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이런 영상 위에서 티타늄 언더커버를 이용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알루미늄 냉각판이 있습니다. 우리 내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 고온 내연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쿨턴트, 냉각수를 순환을 시키죠.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냉각수를 순환을 시키는데 그 찬기가 배터리 팩에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열절도율이 높은 이렇게 알루미늄을 냉각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부, 로어 하우징실 하부에 있는 이 구조물을 알루미늄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 전력 냉각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가 통하는 부동액을 사용했을 때 화재가 발생을 하였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전력 냉각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배터리의 구조 안전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공학 엔지니어들은 신뢰성을 검증을 해야겠죠. 신뢰성을 검증을 하는데 실제 충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슬라 모델3의 충돌 테스트 장면인데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테스트보다 실제 테스트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유한요소법이라는 방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인 엔시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모델의 정면 충돌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두 개의 사이버 트럭을 모델링을 하고요. 서로 마주 보았을 때 500m per sec의 속도로 정면 충돌했을 때 어떠한 거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와 치수 도면입니다. 그래서 전장, 전고, 축거, 전폭의 치수가 나와있고 이제 이 치수에 맞춰서 직접 엔시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엔시스의 GUI가 되겠고요. 엔시스 자체 내에 있는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3D 모델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테슬라의 두 대의 테슬라의 3D 모델링을 수행을 했어요. 실제로는 뭐 안에 배터리 팩도 있고 모터도 있고 온보드 차저도 있고 안에는 비어 있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상만 외형만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 여러분들께서 소재가 있겠죠. 만약에 언더커버는 티타늄 그리고 외판은 강 이런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엔시스에서 여기 material assignment에 소재를 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에서 두 개 이상의 도메인이 있을 때 어떠한 접촉 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한 요소 해석법에서 유한계의 요소로 나누는 메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쉬를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정면 충돌할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리파인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조밀한 메쉬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메쉬를 생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왼쪽 차량은 이렇게 픽스트 서포트 조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량이 500m per sec 여기 500m per sec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충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를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약간 과장해서 지금 그 결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안정성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공학 엔지니어분들이 안정성 검토를 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앞부분이라든지 언더커버 배터리 팩의 안정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언더커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불안정할 경우 하부의 뭐 두께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고광적 소재를 쓴다든지 내부 형상에 변형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배터리 팩의 안정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공학도를 꿈꾸는 여러분들, 미래 전기차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인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조건을 부여합니다.